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위를 위한 초음파 강좌, 가정의학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2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54세대 여자분에서 경부 림프절 종대를 동반한 우측 갑상선 유도암 파피러리 캔서입니다. 이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우측 갑상선 결절의 FNA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만든 초음파 DVD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존 스캔법 DVD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배우는 셈에서 제일 먼저 입문할 때 어려운 것이 바로 스캔법입니다. 초음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각도로 어떻게 스캔을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법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개인 교습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 학회나 또는 연수 강좌에 오셔가지고 핸즈온 코스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막상 거기에 가보시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선의 방법으로 제가 모델을 대상으로 스캔한 DVD를 추천합니다. 이 DVD는 7장으로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 간장, 담남, 당간, 췌장, 신장, 부심,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충수, 여성시행식기 전복부를 다 커버하고 갑상선 경도면 보너스로 들어있습니다. 이 DVD를 신청한 저희 병원 김일봉 내과 053-743-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분 이제 갑상선 횡단, 양측 갑상 횡단상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스무스고 라이사이 그랜드, 랩사이 그랜드입니다. 사이러 그랜드가 굉장히 조금 헤테로지너스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 동글동글한 제코 결절들은 아마 슈도 노즐 같습니다. 이번은 하시모도 갑상선염으로 인해서 갑상선이 폴리클이 디스트락션 되고 그 자리가 아마 저에코로 생겼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측 갑상선 횡단상입니다. 우측 갑상선이 보시면 여기에 헤테로지너스하지요. 헤테로지너스합니다. 고에코 부분, 저에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자, 우측 갑상선의 하부에 이렇게 스피큘레이트 경계가 뾰족뾰족하고 현저한 저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결절 내부에 이렇게 고에코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 갑상선 종단상입니다. 종단상에서 갑상선의 로폴 부분에 이렇게 경계가 뾰족뾰족한 스피큘레이트한 마크들이 하이포에코이한 결절이 보이고 결절 내부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석회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유도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됩니다. 좌측 갑상선이죠. 요거는 이소파구스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좌측 갑상선의 장축상 특별한 결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갑상선의 횡단상이죠. 요 현저한 저에코 결절이 보이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보이고 이 결절의 크기는 0.7 곱하기 0.5cm이고 안에 이 미세 석회화가 보이고 칼라 파우더플라상에서 헬류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파절입니다. 갑상선 결절은 우측인데 좌측에 이렇게 경부에 림프절 정도가 보입니다. 림프절이 1.5cm니까 정상 범위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하일룸이 보이고 이제 길쭉한 비나인 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결절이 보입니다. 여기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고 여기에 이 갑상선의 림프절 종대가 보입니다. 림프절 행태는 말리그네시보다 비나인을 시사합니다. 예, 시사합니다. 여기에도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경부에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 스카레노스 안테리얼모스 여기에 또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상선 유도암은 오른쪽에 있고 림프절은 좌측에 보이는 멀티플라인데
림프절은 행태는 전부 다 말리건 헌터보다는 비나인 림프절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을 FNA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바늘이 들어간 니들 팁입니다. 여기에 니들 팁이 보이죠. 또 여기에도 니들 팁이 보이고 보입니다. 갑상선 세포진의 결과는 파피러리 파피러리 캔사로 여기에 갑상선 FNA의 결과가 파피러리 칼시노마로 나왔습니다. 두 번 다 FNA에서 파피러리 칼시노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초음파 그 Q&A를 코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Q&A 코스는 선생님들이 초음파 하시다가 궁금해 하시는 걸 저희 병원 김일봉 내과로 보내주시면 정리를 제가 보시고 대답을 해드립니다. 방법은 이렇게 카카오톡에 사진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즉각 답을 빨리 보내줄 수 있습니다. 또 자세한 해설을 듣고 싶은 사람은 이메일 ilbongkm@hotmail.net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